환율의 레벨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어제 중국 증시 약세와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 속에서 외국인 수급 불안 나타났습니다. 사나흘 동안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 대한 매도세를 외국인에서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라서 또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우리나라에서 연 2.028% 어제 마감되면서 또 2%대를 2년 만에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변동성 요인들이 즐비합니다. 이번 주 현지 시간 9일부터 11일까지 3년, 10년, 30년 만기 국채 입찰 예정돼 있어서 국채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어제 이 시간 또 해외 특파원을 통해서도 들어봤고요. 또 다음 주 초반에는 3월 FOMC 회의, 또 다음 주 금요일 미국의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우리나라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요인이 즐비한 2주간의 시장, 어떻게 또 앞으로 3월 중순을 헤쳐나갈까요? 오늘 유한타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나스닥이 2월 고점 대비해서 10% 하락하면서 조정장에 진입했습니다. 해외 주식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지금 미국의 1.9조 달러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를 했고, 아마도 이번 주 중으로 하원을 통과하고, 또 대통령의 사인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민감주 중에서 유가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유가의 하락 전환으로서 조금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부양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6% 수준까지도 상승하기도 했고요. 또 오는 뭐 추가 채권 입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3월 21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9일 금요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상승의 테마를 가지고 어떤 이 성장주 흔들기가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두드러지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스닥의 옵션 매수를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뉴스가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털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 지금 경기 회복이라는 것은 그만큼 펀드멘털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조정이 있다면 투자 기회가 된다라는 것은 다시 다 보여집니다. 여기 또 최근에 유럽 쪽의 반등이 계속 지금 수익률이 안 좋았던 유럽 쪽이 두드러지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 또 달러 강세가 일어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 가격도 하락을 지속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는 계속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비트코인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3월 19일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상승 부담 속에서도 다우가 또 상승으로 반응을 해줬고 유럽 주식시장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또 다음 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에 나스닥은 옵션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해소되면서 다시 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주식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상승, 이제 연준에서 본격적인 적극적인 대책과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베팅이랄까요? 어제 금융주가 좋았고요. 또 국내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가 좋았던 가운데 바이오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3000선이 깨졌는데 전략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3000선이 깨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7거래일 만에 지금 동반 매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7거래일 만에 3000이 깨졌고요. 코스닥도 2%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흐름을 보고 있으면 미국 나스닥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성장주 위주, 또 특히 우리나라 대표 지수 관련된 큰 기업들이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등등의 성장 관련된 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3,777억 그리고 1,292억 순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개인이 홀로 5,253억 순매수하는 모습 상당히 수급적으로는 안 좋아 보이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지난 12월 24일 이후 4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수급적으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다 보시면은 카카오, 센츄리온,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삼성전자 순으로의 하락 딱 얘기 들어봐도 성장주 위주의 이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2.3% 상승을 했고 철강금속이 1.5% 상승, 금융업 전체가 0.95% 상승, 보험이 0.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 미국의 시장의 흐름과 똑같은 모습, 즉 미국 국채금리 상승, 우리나라 금리 상승 이런 부분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나스닥도 정상화를 찾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펀디멘탈이 좋아지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 증시의 펀디멘탈은 올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런 조정이 투자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기회는 주도주 쪽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잡아가면 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보통 큰 추세적 주기가 일어날 때는 주도주가 항상 시장을 계속 이끌어갑니다. 아주 장기적인 사이클이 끝났을 경우에는 주도주를 던지시고 전체 주식시장을 회피를 하셔야 되지만 아직은 계속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고요. 이런 구간 안에서는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키 맞추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업종들, 경기 민감주들, 또 흔히 말하는 배당주, 또 가치주들이 한 번에 추세를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중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시장은 대세 상승장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도주 위주의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